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해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재산은 대표이사의 재산인가? 대표이사와 횡령죄, 대표이사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인 경우가 많고 기관 구성이 있어서도 1인 이사, 즉 대표이사 한 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경우에 경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 재산은 주주나 대표이사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와 횡령죄의 관계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로 처벌하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의금 취득하기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간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355조에 비해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CEO 분들은 업무상 임무를 업무상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 주자가 회사에 출연한 재산이 그 주주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인 주주라고 할지라도 회사에 출연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지 자기 자신의 재산이 아닌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수금 채권과 횡령죄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 회사 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신의 사비를 들어 가수금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납부해서 자신에게 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 즉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시면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법인을 대표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는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긴 하지만 형사상 형벌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가
횡령죄나 배임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업무가 상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위배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판례는 경영 판단의 문제를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여러 가지 사업상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이 경영 판단의 문제, 이 경영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셔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회사의 재산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절대 함부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계의 발판 법인 회생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